자, 그럼 이제 선택기하 해설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선택 과목 중에선 기하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기하는 이게 공간하고 벡터가 나오다 보면 아무래도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의외로 30번 같은 경우는 예전에 2019학년도, 20학년도에 나왔던 그런 유형들이 좀 나왔어요. 이게 훑고 지나가는 거. 그건 이미 예전에도 한번 보여줬던 것 같아요. 2023학년도에 우리가 이제 평가원 때 네, 타원이 이렇게 훑고 지나갈 때 넓이 구하는 거 있었죠. 그죠? 그런 거 같이 되게 조금 익숙한 게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려운 게 28번에 나왔죠. 사실 28번이 30번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객관식으로 옮겨놓은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찍어서라도 정답률을 높이기 위해서 아마 평가원이 그런 의도를 가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기준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하는, 일단 전략적으로 목표를 세우되 지금 1등급 커트라인 보니까 94에서 95 나오는 거 보면 결국 기하도 28번 한 개 빼고는 다 맞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거 하나 틀리고 만약에 22번 하나 틀렸다 그러면 92점이잖아. 1등급 못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하도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조금 공간에 대한 고민은 좀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돼. 안 그러면 공통 과목을 다 맞아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으니까. 아시겠죠? 자, 한번 같이 풀어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기하 23번 이렇게 가보도록 합니다. 자, 지금 A 벡터가 4,0, B 벡터가 1,3입니다. 자, 그러면 이 A 벡터는 4,0 더하기 그 다음에 1,3 가시면 돼. 그럼 얘는 8이고 9,3이 되시면 된다. 자, 그때 9,k였으니까 k값은 3.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자, 24번 갑니다. 자, 지금 두 초점 사이의 거리가 6이다. 그럼 c값이 3이다. 이러한 내용이네. 그죠? 그럼 c값이 3이면 c제곱의 값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가시면 되고 a제곱은 16이었으면서 16 마이너스 b제곱이 이렇게 9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찾는 게 뭐야? b제곱을 찾는 거네. b제곱의 값은 얘가 넘어가니까 7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된다. 정답은 7이었습니다. 자, 25번 이렇게 갑니다. 자, 좌표 공간에 A라는 좌표가 A, B,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B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8, 6, C 이렇게 돼 있어. 선분 AB의 중점이 ZX평면 위에 있다. ZX평면 위에 있다는 얘기는 누구야? Y좌표가 0이라는 얘기네. 그죠? y좌표가 0이니까 2분의 y좌표끼리 더한 b 더하기 6 그게 제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b값은 마이너스 6 이렇게 가시면 되고 자 두 번째 선분 a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이 y축이 y축 위에 있다는 얘기는 y좌표는 살아있고 나머지는 싹 다 0이라는 얘기죠. 자 x좌표 갑시다. x좌표는 a에서 마이너스 8로 1대 2로 내분합니다. 왔다리 갔다리 쓰면 되지 내분이니까 플러스 그게 0이어야 돼. 그럼 2a-8이 0이니까 a의 값은 4 이렇게 오시고 자 z라는 점의 좌표는 자 어디 마이너스 5서부터 c까지 1대 2로 내분하는 점이다. 그래서 c값은 10 이렇게 갖고 가시면 돼.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찾는 게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찾는 거니까 얘네 둘 계산하면 4 더하기 4 8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되겠네. 됐죠? 정답은 8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5번 갑니다. 26번 자 26번 보시면 지금 1,0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6인 1C라고 하죠. 자 1C는 1,0이니까 X-1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반지름 6, 66-36 이렇게 오시고, 자 y제곱은 4x의 위에 n제곱, 2n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원과 만나도록이야. 원과 만나는 것은 원과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름보다 작거나 같아야지만 만나겠죠. 그죠? 원이 이렇게 있으면 직선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도 되고 두 점에서 만나도 되니까 원의 중심서부터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가 반지름보다 짧아야 되네. 같아도 되고, 그죠? 만난다라 했으니까. 자, 일단 접선의 방정식부터 구합시다. 자, 접선의 방정식 y제곱은 y1, y 가시고, 자, 얘는 4 곱하기 이렇게 가시면 되지. 2분의 x 더하기 n제곱. 요게 이제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이었고, 그 다음에 얘랑 약분하시면 되겠네. 자, 그래서 우리 정리하시면 x-ny 더하기 n제곱의 값이 0이라는 이러한 직선의 접선의 방정식이 나오겠네. 자, 그러면 거리 d 갑시다. 자, 거리 d는 제곱제곱이니까 루트의 n제곱 더하기 1분의, 자 여기가 n제곱, 2n이니까 아닌데 1,0인데 큰일 날 뻔했다. 1,0 그지? 중심이니까 1,0이니까 날아가고 n제곱 더하기 1이야. 근데 n제곱 더하기 1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 않니? 루트 n제곱 더하기 1의 전체 제곱, 그지? 그러니까 결국 루트의 n제곱 더하기 1이야. 그게 반지름 6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 알겠죠? 그럼 양변 제곱 때리니까 n제곱 더하기 1이 36보다 작거나 같은 놈을 찾아라. 자, 그래서 우리가 찾는 n의 값은 자연수니까 1, 2, 3, 4, 5까지밖에 안 되네. 6이면 37이니까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몇 개? 5개.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5개.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문제지? 자, 이제 27번. 요렇게 갑시다. 자, 27번은 지금 위에도 정사각형이고 아래도 정사각형인 어떠한 지금 사각뿔대를 찾는 거야. 사각뿔대를 이렇게 지금 그려놨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얘가 정사각형이래. A, B, C, D야.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 근데 그거를 지금 이렇게 사각뿔대를 지금 이런 식으로 만들었거든.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요렇게,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만들었다. 요렇게 가서 이렇게. 여기 길이는 6이래. 여기가 E, F, G, H야. 그러니까 옆에는 전부 다 사다리꼴인데 등변 사다리꼴이야. 지금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가 지금 싹 다 같다고 지금 다 돼 있죠. 그죠? 그때 지금 뭐냐면 이 사각뿔대의 높이가 현재 얼마냐면 루트 14래. 그때 평면 A, E, H, D. 아, 요거네. A, E, H, D, E. 등변 사다리꼴. 얘를 어디다가 BF, GC. 아,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이니? 얘를 이쪽에다 정사형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야? 얘네들이 이루는 각을 찾으면 돼. 그죠? 자, 그럼 일단 얘 옆에 거를 뜯어보자. 자, 옆에 거 뜯어보시면 얘가 이렇게 될 거야. 여기가 지금 현재 4가 되고, 여기가 A, D, 이렇게 되고, 등변 사다리 꼴이니까 요렇게 지금 딱 세팅이 되어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여기가 E가 되고 여기가 H가 될 겁니다. 그럼 나는 지금부터 얘를 이렇게 수선의 발 때릴 거야. 자, 봐봐. 지금 여기서 수선의 발 때렸어? 그럼 나는 지금부터 여기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때린 거야. 지금 이해되죠? 이게 첫 번째 수선의 발이야. 그치? 근데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야. 이렇게 이쪽에다가 수선의 발 때렸으니까. 그럼 나는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나는 여기서
여기다가 수선해발을 때릴 거야, 그지? 자, 조금 그림이 좀 이상한데,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야. 얘가 이쪽, 이걸 앞에서 봤다고 생각하자. 앞에서 봤으면 지금 이런 모양이야. 얘가 요렇게 되시고, 이렇게 되시고, 이렇게 되셔서, 이렇게 되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E고, 여기가 F입니다. 알았니? 그럼 여러분들이 요 놈이 이렇게 생긴 놈이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 놈이 지금 요렇게 수선의 발 때리신 거야. 이해되겠죠? 그럼 요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루트 14라 그랬어. 왜냐면 이게 사각뿔 때 높이라 그랬으니까. 그럼 결국 여러분들 이 길이를 구해야 돼. 됐어? 근데 이 길이는 이미 우리가 다 구했듯이, 자, 얘랑 이렇게 수선의 발 때리면 이 길이가 4니까 얘 길이랑 얘 길이가 똑같아. 그럼 얘 길이가 얼마야? 얘 1이거든. 전체가 6이었잖아.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일단 찾아내야 된다. 이게 첫 번째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구하기 전에 여기서부터까지 A2의 길이를 여러분들이 구해주면 돼. 그 A의 길이는 여기 수선해발, 여기랑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그게 핵심이었어. 그럼 결국 여러분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구해야 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구해야 돼. 야, 근데 이 길이는 1 아니냐, 이거? 왜요? 아니, 이거 똑같은 거잖아. 얘가 4고, 얘가 전체가 6이니까, 어차피 수선의 발 딱 때리시면 결국 똑같은 거잖아. 그죠? 아, 그러니까 얘 길이가 루트 15구나. 아, 얘 길이가 루트 15구나. 그지? 그러니까 얘 길이는 얼마야? 아, 루트 16인 4가 되겠네. 이렇게 딱 찾아 먹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해되시겠죠? 이게 이 문제의 핵심이었어. 그럼 봐봐. 우리는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자, 봐봐. 여기 이 평면을 여기에다가 지금 정사형 때릴 거야. 이해 되겠니? 그럼 결국 얘랑 얘가 이루는 각을 구하기 위해서 얘를 평행이동 시키는 거지. 그죠? 자, 평행이동 시키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져. 자, 두 번째는 얘가 요렇게 오시고 저 연 주황색이 요렇게 오셔. 그러면 이 길이가 지금 F, 아, B, F가 되는 거고 얘는 요 사다리꼴이 되는 거야. 그럼 얘 길이는 얼마가 돼? 루트 15가 될 테고 얘는 A, E가 되면서 요 연두색 사다리꼴이 되는 거야. 알았니? 그럼 얘도 루트 15야. 근데 지금 얘네를 평행이동 시켰으니까 이 파란색과 파란색이 두 개가 합쳐졌으니까 이 파란색 거리는 얼마가 되냐면 2가 될 거야. 이해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각 세타를 찾기 위해서 코사인 법칙을 쓰면 돼. 자, 코사인 세타 갑시다. 자, 코사인 세타는 2 곱하기 루트 15 곱하기 루트 15분의 15 더하기 15 마이너스 4. 이렇게 딱 세팅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얘는 26이 되니까 얘랑 얘랑 약분하면 13이 되겠지.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15분의 13 이렇게 가시면 돼. 자, 그럼 정사형 갑시다. 정사형은, 자, 요 사다리꼴의 넓이부터 갑시다. 자, 2분의 1 곱하기 윗변 4, 아랫변 6이니까 10 곱하기 높이 루트 15 곱하기 코사인 세타 15분의 13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되겠네. 그래서 얘랑 얘랑 약분하면 5가 되고 얘랑 얘랑 약분하면 3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저 정사형의 넓이는 3분의 13 루트 15라는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되는 거야. 알았니? 그래서 정답은 3분의 13 루트 15.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려운 거는 맞아. 근데 그림이 조금은 여러분들한테 익숙하지 않은 그림이기 때문에 그림을 다 떼가지고 보셔야 돼. 어쩔 수 없음, 이거는. 그래서 도형적인 감각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실제로 도형을 연습하는 훈련도 나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연습하는 훈련이 여러분들이 되지 않으면 실제로 쉽지 않아, 여러분들이. 그쵸? 그래서 조금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되는 그런 테마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 이게 사실은 30번에 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원래는 30번에 와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원래는. 자, 한번 봅시다. 자, 지금 A점과 B점이 있는데 구각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은 100, 반지름이 10인 어떤 구야? 그런데 지금 구가 이렇게 하나가 생겼는데 이게 이제 구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구니까 뭐 대충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생겨 있을 거야. 알았니? 근데 중심이 원점이니까 자, 좌표 축이 이렇게 z축이 하나가 가시고 그 다음 이렇게 x축이 가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y축이 가고 계셔, 지금 현재. 근데 위에 지금 어떠한 점 q점이 여기에 있대. 근데 문제에서는 뭐냐면 지금 b점의 좌표가 주어졌거든. b점의 좌표가 0,10루트 2,0 이렇게 주어졌단 말이야. 여기가 원점 5잖아, 그치?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첫 번째 a, p, o, p는 여기 있는데 a가 여기 있잖아. 여기 a도 여기 있네. a, 0,0 a, p, o도 90도래. 그럼 p는 여기 잡자.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얘가 직각이란 얘기네, 그치? 이해되죠? 두 번째는 BQO, BQ, 야 이것도 직각이래. 근데 여러분들 이걸 잘 보셔야 돼. 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반지름 10이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0루트 2잖아.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1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핵심이었어, 이 문제는. 그럼 생각을 해봐. 지금 얘가 90도가 되게 만들려면 어떻게 되겠어? 9니까. 아, 9잖아. 그럼 얘를 중심으로 이렇게 원이 생기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한 바퀴 도는 거지, 원이. 그죠? 수박을 딱 이렇게 자른 거야. 수박을 딱 단면을 딱 보면 원이잖아. 그쵸? 그 원에 반지름이 누구냐면 딱 여기 수선에 발대된 거니까 이 반지름의 길이가 5루트 2가 되는 거지. 1대 1대 루트 2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거를 일단 찾아주는 게 일단 첫 번째 테마였습니다. Q의 자취가 2가 되는 거야. 이렇게 원, 9를 뺑글뺑글 도는 거야. 90도가 되면서 이렇게 도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서 원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였어. 그게 지금 Q가 나타내는 도형이 C2다. 이렇게 너희들이 일단 세팅이 된 거야. 이해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C1과 C2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야 얘도 지금 90도, 얘가 얼만지는 모르지만 얘는 10이란 말이야. 얘는 10이란 말이야. 얘는 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9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는데 반지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얘랑 만난대, 무조건. 근데 얘랑 만나는데 누군지는 모르겠어. 그럼 나는 지금부터 어떻게 볼까 하냐면 잘 봐. 자, 나는 얘 이렇게 볼게. 그러니까 눈을 이쪽에서 보는 거야. 자, 이쪽에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첫 번째 이제 이런 것도 2D로 잘 바꿔야 돼. 이게 2D, 3D가 엄청 중요해. 자, 보시면 너희들 눈에는 자, Y축은 이렇게 보여야 돼. 이렇게 앞쪽으로. 알겠냐? 그러니까 니네 눈에는 이 점이 Y축으로 보여야 돼. 즉 여기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럼 이 주황색 원이 보이겠지, 그지? 그 주황색 원은 중심이 0, 중심이 여기고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인 5루트 2인 원이 되는 거야. 여기가 5루트 2야. 알았니? 그리고 이 하얀색은 뭐야? 반지름의 길이가 10인 원이야. 반지름의 길이가 10인 원이야. 반지름의 길이가 10인 원이야. 이게 보여야 돼. 근데 여기를 뱅글뱅글뱅글 도는 어떠한 원이 있어. 걔가 얘랑 두 점에서 만난대. 근데 잘 봐. 야, 얘를 이쪽에서 쳐다보니까 이 원은 움직이면 뭐처럼 보이겠어? 이 선처럼 보이겠지. 그지? 이쪽에서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이쪽 어딘가에서 만날 거란 말이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게 실제 P는 이런 식으로 원이 돼 있는 거야. 앞으로 이런 식으로 저 뒤로 이렇게 돼 있는 거.
요렇게 원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이게 P의 좌표야. 그때 만나는 요 점의 좌표가 하나는 N1이고 하나는 N2래. 됐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연결한 이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이거 5루트 2잖아.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잘 봐. 지금 문제에서 뭐라 하냐면 지금 코사인 N1, O, N2가 5분의 3이래. 코사인 N1, O, N2가 지금 봐봐. 그러면 N1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딘가에 만나는 거잖아. 그치? 이게 지금 문제에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야. 자, 그러면 가자. 두 번째. 자, 보시면 코사인 각 N1, O, N2 이 값이 5분의 3이야. 자, 우리는 이걸 이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면 자, 이렇게 해결할 거야. 코사인 법칙을 쓸 거야. 자, 5는 여기에 있어. 얘가 원이 막 움직이면서 여기 얘 어딘가에 만나겠지. 여기랑 여기 어딘가에 만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반지름 10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지름 10이고 이 각이 지금 각 N1, O, N2 이 각인 거야. 이해돼? 그게 핵심인 거야. 그때 너희들이 연결하는 얘네 둘의 길이가 요 길이가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 자, 그러면 가자. 자, 코사인 세타니까 2 곱하기 10 곱하기 10분의 100 더하기 100 더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내가 구하면 돼. 몰라. x제곱 마이너스. 그게 5분의 3이래. 자, 그러면 얘랑 얘랑 약분하시니까 2가 되실 테고. 그치? 자, 그러면 얘 넘어가니까 x의 제곱의 값이 얘는 40, 120이네. 넘어가면 80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찾는 x는 4 루트 5다.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가 4루트 5니까 얘 길이는 2 루트 5가 될 거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라색의 길이, 여 길이가 얘가 50이고 얘가 20이니까 얘가 루트 30이 되는 거야. 알았냐? 이거는 어쨌든 간에 3D를 2D로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그럼 봐봐. 이 길이가 루트 30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봐봐. 나는 지금 요 길이, 요 파란색 길이가 있으면 얘가 이렇게 수직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파란색. 보라색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여기가 루트 30이 된다라는 소리야. 이해 되겠니? 야, 그럼 다 됐네. 우리 A 값 구하는 거니까. 우리 피타고라스 예전에 중3 때 배웠지? 이거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때리시면 돼. 자, 그래서 세 번째. 자, 10의 제곱의 값은 루트 30 곱하기 A 가시면 됩니다. 자, A의 값은 얼마냐면 루트 30분의 100 가시면 돼서 자, 루트 30을 곱하면 3분의 10 루트 30 요게 우리가 찾는 A라는 점의 좌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찾는 게 A였지. 답은 1번 3분의 10 루트 30이었습니다. 사실 어려운 거는 맞지. 근데 과연 3D를 2D로 어떻게 바꿔서 니네가 볼 수 있느냐가 난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생각해. 결국 결국 그거를 니네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 문제에서 정말 대단히 중요했던 거야. 알겠습니까? 이 문제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는 3D를 2D로 바꾸는 거였다. 이거 연습하셔야 돼. 알겠죠? 자, 그다음 29, 30번 갑니다. 자, 앞으로 아마 28번은 아마 수능 때도 이런 비슷한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니까 공간에 대한 놈들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복습하십시오. 지금 정사에 관한 문제도 나왔고 굉장히 출제자들께서 다양하게 모든 단원을 다 걸쳐서 출제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자 지금 쌍곡선과 타원이 나왔습니다. 절대로 쌍곡선과 타원을 그리지 않습니다. 자 대신 초점은 표현합시다. 자 초점의 좌표가 여기 하나가 F 다시가 되고 마이너스 4 되시고 여기가 하나가 F고 여기가 4, 2십니다. 자 그때 문제는 뭐냐면 지금 준선이
초점이 여기에 있고, 아, 포물선도 있는데 포물선의 준선이 여기에 있대. 잠깐만. 그러면 포물선의 꼭지점의 좌표는 여기가 되고 얘는 포물선의 꼭지점의 좌표입니다. 알았니? 자, 그때 포물선과 타원이 만나는, 동시에 만나는 점이 여기 점 P점이 있다. 자, 그럼 일단 쌍곡선이 아니라 포물선의 정의부터 하자. 자, 포물선의 정의는, 자, 우리 포물선의 정의 갑니다. 꼭지점에서 한 위의 점까지의 거리는 여기서 여기까지 수선의 발을 때린 거리랑 똑같고 이 점을 H 이렇게 놨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럴 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선분 PH, 아, 선분 PH하고 선분 PF, 아, 아 HF 요 길이가 비율이 정해져 있네. 얘가 3대 루트 2루트 2 이렇게 비율이 정해져 있어. 그치? 이게 핵심입니다. 그럼 잠깐만, 야, 이 각이랑 똑같죠. 어차피 무슨 삼각형이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근데 잠깐만, 야, 여러분도 이거 알다시피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어때? 어차피 똑같아. 그치? 근데 이 각하고 이 각이 서로 엇각이네. 헐, 이거 다 똑같네 지금 현재. 아, 그럼 잠깐만, 야,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서로 닮음이잖아. 그쵸? 그러면 얘 대 얘는, 자, 가자. 닮음, 얘가 1번, 얘가 2번. 자, 3K 대 2루트 2K니까 3대 2루트 2의 값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2루트 2K 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8이네. 닮음이잖아, 그지?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합시다. 얘랑 얘랑 하니까 얼마가 돼? 8K의 값이 24야. 아, K값은 3이구나. 땡큐. K가 3이니까, 야, 이 길이가 9고 이 길이가 6루트 2가 되겠네, 그치? 그러면 잠깐만, 야, 6루트 2? 얘는 얼마야? 72. 자, 72에서 16을 빼니까 56. 오케이. 얘 길이가 루트 56이야. 이해되겠죠? 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찾는 이 세 번째 P점의 좌표는 9, 루트 56이야. 그러면 자, 우리 지금 누구 찾는 거냐면 A제곱 곱하기 B제곱을 찾는 거야. 자, 쌍곡선의 정의 갑니다. 이 빨강색 PF-에서 PF를 뺀 길이가 주축의 길이야. 맞니?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선분 PF-의 길이를 구할 거야. 루트. 자, X2-X1이니까 13의 제곱이니까 169 더하기 56 가시면 돼. 그럼 루트 225. 깔끔하게 15의 제곱이 나오겠네. 그치? 자, 그래서 우리 쌍곡선의 정의에서 주축의 길이 2A는 15에서 9를 빼면 돼. 알았지? 그래서 A의 값은 3이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알았니? A가 3이야? 자, 그럼 우리, 자, 쌍곡선의 정의 C제곱 초점의 제곱 16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된다. 그래서 A제곱이 9니까 얘가 9야. 그럼 B제곱이 얼마야? 7이 될 겁니다. 됐지? 자, 그러므로 우리 A제곱 곱하기 B제곱의 값을 구하면 97에 63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어. 실제로 보면 그렇게 막 복잡한 문제는 아니잖아. 그치? 충분히 여러분이 할 수 있고 쌍곡선 내가 그리지도 않았어. 그리지도 않고 충분히 그냥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내용이고 다 배웠던 내용이고 정의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은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30번 갑니다. 30번은 예전 유형으로 다시 돌아오신 것 같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30번 같은 경우는 기출에 대한 해석만 잘 하셨으면 사실은 뭐 충분히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 자, 일단 여기에 이렇게 지금 좌표 평면상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X축과 Y축이 1단에 있고 여기가 5고, 자, 여기가 이제
A점의 좌표 0,8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B점의 좌표 8,0이야. 그래서 요렇게 지금 딱 이어서 이렇게 왔어. 뭐야? 여기가 B. 자, 그 다음에 얘가 딱 지금 요런 식으로 1, 거리 1만큼 얘가 C고 여기가 D입니다. 자, C점의 좌표가 7,1이고 얘는 7,0이고 얘는 8,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때 삼각형 AOB 위에 P점이 있고 여기 삼각형 요 커다란 거 위에 P가 있고 삼각형 여기 조그만한 거 CDB 여기 위에 Q가 있대. 자, 그때 우리는 PQ 벡터 더하기 OE 벡터의 크기의 제곱의 최대값 더하기 최소값을 너희들이 두 개를 더하시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거리를 구하는 거잖아. 그치? 좌측만 구하면 돼. 그 전에 니네 이거 바꿔야 돼. 자, PQ 벡터 더하기 OE 벡터를 지금부터 갑시다. 근데 2점은 이미 픽스가 되어 있어. 2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4,2거든? 자, 2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4,2 여기 있습니다. 자, 얘는 시점을 다 바꿔. 자, 그러면 OQ 벡터 마이너스 OP 벡터 더하기 OE 벡터야. 그죠? 자, 근데 OQ 벡터는 Q는 여기로 움직이는 거잖아. 그럼 다이렉트로 못 가지? 여기까지 온 다음에 이렇게 가면 되잖아. 그지? 아,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꾸는 거야. OD 벡터 더하기 DQ 벡터 마이너스 OP 벡터 더하기 OE 벡터 이렇게. 그럼 얘들아, 재밌는 사실은 이 OD 벡터랑 OE 벡터는 딱 픽스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OD 벡터가 7,0이고 OE 벡터가 마이너스 4,2니까 얘네 둘을 더하면 돼. 그래서 얘는 3,2에다가 자, 색깔 다르게 갑니다. DQ 벡터 그다음 마이너스 OP 벡터야. 마이너스 OP 벡터는 뭐냐면 지금 OP 벡터는 이렇게 가는 거잖아. 이 사각형을, 이 직각삼각형을, 직각이등분삼각형을, 그지? 이렇게 가는 건데 거꾸로 반대로 가겠다는 얘기야. 반대 방향이니까. 맞냐? 그런 다음에 DQ 벡터, 요 삼각형을 더하라라는 뜻이야. 어디서 시작해서? 3,2에서 딱 시작하는 거야. 이 3,2에서 시작하는 게 되게 중요했어.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자. 자, 여기가 X축. 자, 여기가 Y축. 자, 일단 3,2라는 점부터 시작점으로 잡자. 3,2. 자, 얘는 봐봐. OP 벡터는 지금 오른쪽으로 8만큼 위쪽으로 8만큼을 저쪽 반대로 간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 파란색은 이렇게 가는 거야. 왼쪽으로 8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까지 오는 거야.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요 점의 좌표가 여기서 8만큼 왼쪽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5,2가 되는 거야. 이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기까지 오는 거라고. 그럼 얘는 3, 마이너스 6, 여기까지 오는 거야. 그러면 OP 벡터는 이렇게 가는 게 일단 OP 벡터야. 이해 되겠니? 얘가 바로 마이너스 OP 벡터 이렇게 온 거야. 얘에서. 됐죠?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DQ야. DQ는 더하기 DQ인데 DQ는 뭐야? 이거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걸 더하는 거야. 그러면 어디를 더하냐면 여기서부터 이 파란색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파란색부터 다시 이렇게 1자리인 이 정사각형이 계속 이어지는 거야. 얘가 요 꼭지점까지 왔다가 계속 가니까 여기 왔을 땐 여기에 가겠지. 맞냐? 그럼 얘가 요렇게 내려오는 거잖아.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 여기까지 가는 거야. 맞지? 됐니?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야 돼? 야, 지금
얘가 훑고 지나가, 여기서 또 훑고 지나가는 거야. 이렇게 훑고 지나가는 거야. 이렇게. 아이고, 여기가 아니라 여기까지. 꼭지점 여기까지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지금 누구냐면 PQ 벡터 더하기 OE 벡터는 지금 뭐야? 이 주황색의 자취가 되는 거야. 알았냐? 파란색이 아니야. 주황색이야. 이게 핵심이야. 그러면 결국 우리가 찾는 건 누굴 찾는 거냐? 봐봐. 야, 얘가 어차피 요점의 좌표를 찾아야 돼. 자, 요점의 좌표는 지금 얘가 두 칸, 두 칸이니까 얘가 얼마가 되냐면 3이야. 마이너스 3이야. 그러면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고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야. 됐니? 그러면 야, 우리 저 절대값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크기는 뭐야? 거리를 의미하지. 어디서? 원점에서. 전부 다 원점이잖아. 그 원점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최소가 되려면 탁 이게 최소가 되겠네. 그치? 근데 여기가 루트 2니까, 아, 여기가 2니까 1대 1대 루트 2가 되니까 아, 여기가 루트 2구나. 최소값은 루트 2에, 야, 우리 제곱대리라 그랬어. 2. 최대는 어디야? 어, 여기 있을 때가 최대야. 얘는 얼마가 되겠어? 4, 마이너스 6. 여기가 최대야. 알았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최대야. 자, 그래서 우리가 찾는 최대는 그냥 루트 없애자. 아, 뭐 루트 씌울까? 루트의 전체 제곱인데 얘 제곱 16 더하기 36 이렇게 가시면 돼. 그래서 얼마야? 52. 이게 우리가 찾는 최대입니다. 알았니? 자, 그러므로 최대값 더하기 최소값은 얼마냐면 54. 이게 우리가 찾는 답이야. 전체적으로 보면 실제로 이 기하 파트도 굉장히 어려운 파트는 아니었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테마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해설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하 시험 보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사실 기하가 이 세 개의 선택 과목 중에서 제일 어려웠어요. 28, 29, 30, 29는 솔직히 그래 라이트하다고 하지만 28번과 30번이 다른 선택 과목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웠어. 근데도 우리 커트라인이 굉장히 높죠, 그죠? 94에서 95?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이 기하라는 단원도 앞으로는 요 정도 레벨로 공통 과목이 나온다면 아,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실 공통 과목이 좀 더 어려워지길 바래야 돼. 그죠? 그래야지 점수가 좀 떨어져서 한 1등 컷이 80한 8 또는 84 정도만 딱 내려오면 88 정도만 돼도 기하에서 사실 28번은 찍으면 되는 거고 그거 하나 틀렸다고 쳐고 저 뒤에 가가지고 30번 아, 이건 30번 요 정도면 충분히 풀 수 있는데 만약 이걸 못 풀었다 그럼 두 개 날리고 그럼 92죠. 그래서 이제 공통 과목에서 이제 한 개 정도만 틀리면 1등급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딱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시험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수능은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지금 나왔던 28번은 내가 볼 땐 계속 그 기조가 유지가 될 것 같아. 그거 보시고 30번은 딱 요 정도 수준에서 훑고 지나가는 영역의 넓이 구하는 것까지도 여러분들 생각하시니까 2019학년도, 2020학년도 마지막 기하와 벡터가 들어갔을 때 그 수능 그거랑 9월 평가원, 6월 평가원을 좀 참고하면서 그때까지로 여러분들이 좀 찾아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그래야지만 요 단원에서 조금 더 한두 문제는 더 맞출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통 과목이 좀 더 힘을 많이 실으셔야 돼. 알겠죠? 공통 과목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시험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됐죠? 자, 그래서 일단 기하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 선생님은 이제 10월 모의고사가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10월 15일이죠.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한 달 동안 기하 좀 준비 잘 하시고 부족한 정사형하고 벡터 쪽 조금만 공부하시면 아무래도 2차 국수는 그래도 노멀하게 시험이 출제가 될 것 같으니까 한 달 공부 빡세게 하셔서 한 달 후에 시험 보고 나서 기쁜 마음으로 해설 강의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험 보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어제 시험 보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해설 끝까지 들어주느라 고생 많았고 본인이 부족했던 부분과 선생님이 어떻게 접근하는지 이거를 다시 한번 보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메꿔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저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